박효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2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자, 화이팅 하면서 우후후, 난 할 수 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후.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상승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가자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확전되지 않고 휴전하는 모습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44% 상승, 여기 뭡니까, 고점 부위에서 좀 밀렸습니다만, 나스닥도 1.06% 상승, 갭 상승 이후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S&P500은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다는 걸로 뉴스 들었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죠?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 2.65%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퀄컴,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 상당히 좋았던 흐름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자, 독일도 0.99% 상승, 전고점을 뛰어넘습니다. 자, 당사자 국인 상해, 중국은 2.22%로 60일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거래량 실리면서 양호입니다. 오늘 위로 추가로 강하게 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일본도 2.13% 상승입니다. 자, 환율이 단기 바닥권에서 낙폭 너무 심하니까, 여기 이평선이 없어서 그렇지, 이평선 120일입니까? 거기 지지대 모습이거든요. 강하게 리바운드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뭐 별 무리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에서는 0.20%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저는 시장에서 잘 언급을 안하고 있는 멘트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어저께 왜 빠졌냐고 물어보신다면 좀 이따가 한번 더 짚어나가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80억 샀고요, 선물을 상방 베팅을 했습니다. 그거 조지기 위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80억 산 애들, 자, 하루 만에 20억 까졌어요. 24% 빠졌습니다. 콜옵션 24% 빠지고요, 풋옵션 24%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겁없이 달라들면, 형한테 대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웃어야 할지. 자, 다우존스 지금 선물 마이너스 0.20%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20% 하락 중입니다. 자, 그러나 전일 우리나라는 사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별로. 근데 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르는 것도 보면서 빠지고 있다. 참. 그죠? 자, 그럼 전일 한번 체크해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매도, 특히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고 현물을 선물만 차익 실현한 것 같았다, 그런 판단이거든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다 사들였어요. 선물은 매도 때렸습니다. 많이 9,800개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6월물 6월 14일입니까 아마 대략, 그 이후로 2만 계약을 샀어요. 2만 계약, 그리고 만계약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잃었습니까? 벌었어요. 어떻게? 여기부터 사들어왔다고 2만개, 그리고 만개 차익 실현, 그러면서 현물도 같이 던진다면 상당히 흔들림 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현물은 샀다 이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좀 긴장은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 개인 보십시오. 4,200계약이나 사들었어요. 한 2,500억 이상 지금 산 거거든요. 윗방향 간다고. 그죠? 그럼 바로 안 보내줘요. 잘 아시겠죠?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출렁했다가 땡길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개인이 콜옵션 80억 샀어요.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는 안 올라가요.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져요. 왜? 반대는 기관 외국인 형들이거든요. 누가 던졌다? 외국인이 콜옵션 던지고 있어요. 그죠? 매도 때리면 안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것만 판단해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80억 산 게 상당히 데미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 지금 여기 위에도 한 번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든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락 추세, 그죠? 여기를 돌파해내면 이제 상승 전환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힘내고 있습니다. 힘내고 있는데, 그죠? 개인이 파생으로 좀 너무 달라드니까 좀 조직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로 강하게 띄울 때,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고요, 240일도 있고요. 자, 60일은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120일, 240일 저항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추세선 상단에 딱 받쳐있습니다.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2165라인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강하게 들어오면 위로 띄웁니다. 자, 확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아까 80억 그거 손들고, 그리고 선물 밑으로 출렁시킬 때, 밑으로 한번 탁 조질 때 손들고, 아, 형, 형 잘못했어 하고 손들고 넣으면 위로 가기 좋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아니고 끝까지 콜옵션 더 들어오고 상방 배팅, 선물 상방 배팅 더 들어오고 하면 주고 하면서 더 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큰 방향은 위쪽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 동안 파생을 해본 결과 결국은 갈 자리 가더라고요. 결국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다? 상방이에요, 상방. 하방 아닙니다. 근데 왜안 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시리님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침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굿모닝 인사 한번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너무 강하게 들고 나가진 않겠다. 왜? 시장이 악재가 좀 거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느슨하게 손절하겠다. 상황을 좀더 관망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여기 저점이라 그랬습니다. 저점 퍼펙트하게 맞췄죠, 또.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저점이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못 믿겠으면 앞전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닥터K 특징 중에 하나가, 특기 중에 하나가 지수. 지수 반등 저점 맞추는 게 닥터K 특기예요, 특기. 지금 세번 이상 지금 맞췄습니다. 현금 100%. 네번 이상 맞췄어요. 밑으로 박살 난다고 현금 100%한게네번 있었다고, 네 번. 작년에, 그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자, 그래서 뭐 다른 뉴스는 크게 언급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뭔가 하면 전 세계는 이제 미국, 중국 간에 약간 화해 모드에 집중하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는 일본이 반도체 그리고 OLED 생산의 필수 소재 세 가지 품목을 규제를 한다. 그 이유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하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랬습니다. 야, 한국이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냐? 장난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니까. 알겠어 하고 자기들은 보복 조치한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눈 자기가 찌르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풍 오히려 일본이 맞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인탑스가 좀 문제예요. 인탑스가 지금 비교적 저점 부위긴 맞거든요. 이거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가능해 보이는데, 다행히 오늘 핸드폰 부품이 조금 반등 넣으면 다행이에요. 전일을 5G하고 휴대폰 부품 쪽으로 되게 많이 두드려 팼거든요.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 그죠? 어저께 낙폭 좀 심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점 부위에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비하면 뭐다 돌려보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거 파트론 이런 것도 고점에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와이소 이런 거 아까 위에 같이 겹치긴 합니다만, 파워 로직스 이런 거 되게 많이 빠졌어. 그렇다면 인탑스는 이제 지지권이다, 이거죠. 여기를 안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동시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약간 하락 출발 예상되고는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거 완전 징크 아닙니다. 지켜보면 돼요. 환수님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시간 좀 되십니까? 아침에 한번 그래도 짚어드리면 그 내용 전략 삼으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오셨으니까 셀트리온부터 먼저 합니다. 셀트리온 계속 홀딩입니다. 20만 2천원, 20만 원권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고 위에 21만 6천원, 5천원권을 단기 목표치로
지금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1만 5천원에서 좀 휘청한다면 좀 끊어내시고, 끊어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끊어내라는 건 비중을 한 3분의 1씩 이렇게 끊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그런 전략 가능해요. 셀트리온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전일도 같이 들어왔고요. 자, 닥터K는 바이오주에 대한 환멸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휴젤, 유암 양행 정도는 괜찮다 했고 뭐 나쁩니까? 그죠? 안 나빠요. 딴 거에 비하면. 그죠? 안 나빠요. 왜 어제 많이 갔는데 이 한가 두 방 두드리만 한 거 생각 안 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뭐 바닥에서 잡아서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버릇 자꾸 들이다가 나중에 홍콩 갑니다. 공짜로. 공짜로 홍콩 간다고요. 케이럼프로. 왜요? 방송을 왜 안 해요? 방송을 왜 안 해요? 무료 채팅방 안 한다고. 무료 채팅방. 제가 무료 채팅방 2년 반 했거든요. 공부 좀 하자는데 안 해요. 그래서 무료 채팅방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 그거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이건 유료 방송, 무료 방, 채팅방 말하는 겁니다. 아이, 그럼 댓글 남기시지. 그죠? 무료 방송 듣고 싶은데요. 해주세요. 이렇게 남기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 커뮤니티라고 구독자 1000명 이상 돼야 해주는 거거든요. 닥터K 구독자 2300명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거 앞으로 조금 더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장중에라도 코멘트 한 번씩 날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움 되잖아요. 그죠? 착각하셨는 모양이네. 이거 이 방송은 평양에서 제 방송 들을 때까지 합니다. 평양에서 이 방송 들을 때까지 한다고요. Never stop, Dr. K. Never stop, never, never give up. Yeah.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를 안 하는 것까지 좋아. 손 놓고 포기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면서 포기를 안 해야지. 손 딱 놓고 아씨 개 물렸어. 물렸어. 씨. 근데 포기는 안 해. 그럼 늘 것 같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만만한 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식시장 만만한 것 같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시라고. 거기까지. 자, LG전자 반등 나와야 돼요. LG전자가 지금 그죠? 영업 실적 안 좋을 것 같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 왜 살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좀 처진다면 손절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다 던지진 않을 거예요. 커피님 반갑습니다. 만만치 않죠. 어저께 화 되게 났어요. 제가 사실 한 새끼를 쫓아보내야 됐었거든요. 제가 그 새끼라 그럴게요. 그 새끼 때문에 다른 사람들 쿨러 보내서 실수할 뻔했어. 다른 사람들 피해 좀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너 없는 새끼 하나 있어요. 자,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불씨도 있었는데 안 한다 그랬습니다. 됐고요. 자, 외국인 왜 살까? 실적 안 좋다고 하는데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빵빵 뭐 잘 갔는데 여기 안 무너지고 갔으면 더 좋았는데 조금 휘청휘청합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 깨고 내려오기보다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여기 형님들, 외국인 형님들. 그죠? 알고 있을 겁니다. 하락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백색 가전 쪽 뭐 1분기 실적 좋다 그러더니 2분기엔 또 뭐 실적 뭐 딴 거 포함해서 좀 안 좋습니까? 핸드폰은 완전 손 놨거든요, 거의.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거 잘 대응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우조선의 양. 이거 no problem. 챙겨 먹고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들어왔네. 이거 no problem. 들어갑니다, 이거. SDI. 어저께 좀 던져라 그랬습니다. 뭐 다 던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분만 들고 계신데. 나쁘진 않아요. 그죠? 자, 인탑스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60일을 지금 깨는 모양이 나오는데 확 쳐지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근데, 외국인 매수센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게 추가로 쳐진다면 좀 손실이 불가피하긴 한데요. 반등 좀 넣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등 넣기를. 오늘 전일 낙폭 좀 있었던 5G하고 휴대폰 쪽으로 동시효과는 나쁘지 않으니까 반등 넣기랑 기대해 볼게요. 좀 가벼워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금방 뚫고 올라가거든요. 한번 지켜볼게요. 경롱, 야, 전 트럼프, 뭐 K럼프라 해서 여기서 끝내주기 산거 그거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문맥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만 여기서 사서 10%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한 발짝 빠른 매매, 그죠? 팔아먹었어.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사고 팔고 한다 다시 사놓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조금 시원찮긴 시원찮아요. 그러나 뭐 밑으로 쳐져도 추가 매수하면 별 문제 없어요. 챙겨 먹었는데 뭐, 그죠? 야, 기아차가 이제 뭐 밑으로 만약에 주춤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평선 딱 붙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 한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야, 장이 희한해요. 지금 다 푸른 거 보이십니까? 왜 이래요? 야, 이거 다 푸른 거 보이십니까? 와. 마이너스 0.5에요. 야, 이거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자, 다행히 LG전자 플러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플러스 출발. 기아차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인탑스 보합. 셀트리온 0.48. 셀트리온 전략 드렸고, 20만 5천원 이런 게꽤안 좋아요. KMW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야 급등 바로 3%. 야 장난 아니야. SDI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보합 경롱 마이너스 1%. 경롱 좀더 지켜봅니다. 그러나 전일 10% 먹었어요. 실컷 챙겨 먹고 다시 조금 더 추가. 그럼 누적으로 손해겠습니까? 이득입니다. 배팅했고 안 쳐지고 올라간다면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뼈저리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진 않다. 제가 진짜 돈 욕심 안 부리고 참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유료방에서 하던 것을 유료방 하기 전에 무료방에서 2년 반을 했어요. 근데 그죠?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는 정을 많이 주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주파에 소용없어요. 정 주지 않으리라, 정 주지 않으리라. 인탑스 1% 올라간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됩니다. 아유, 대우조선해양도 1% 올라가네. 뭐 좋네, 그죠? 뭐 까지는 거 대박 까지는 거 있습니까? No, 없어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요. 유료방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다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I wanna pick me up. 예이야. 기다리겠습니다. 아이, 혼자 생쇼하고 있네, 진짜. 시장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포트폴리오 뭐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마이너스 0.5입니다. 지금 밥뭐 뻘긋뻘긋 해가지고 뭐잘 모르시겠습니까? 시장이 0.5%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죠? 아침에 출렁할 수 있다고도 미리 말했어요. 왜? 아이고 좀 후달리냐? 개인이 선물 던지고 있습니다. 후달리냐? 후달리겠지. 박살 내는데 어저께 선물 상방으로 때렸냐? 야간에서 0.2 빼고 아침에 0.5로 조져버리네. 아이고 손절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손절이 나와야 콜옵션 더살 거냐? 사 보던가 하면서 밑으로 조지는 겁니다. 아침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아침에 밑으로 조지고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었다. 출석 채권하기 1번 눌러 예야. 이런 거 맞추기 안 쉬워요. 어저께 미국 올라갔는데 지금 뭐라고 아침에 조지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닥터 케이는
선물 옵션 1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어떻게 개인 주기로 오는지 알아서 그렇다고요. 난 알아요. 정신들 없으십니까? 뭐 반응이 시원찮아요. 에휴, 또 약매도네. 아우, 진짜 왜 이러는지 알고는 있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에? 왜 이러는지 아는데 좀 적당히 좀 흔들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포트는 양호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0.5% 빠지고 있는데 우리 포트는 양호하다고. 참, 그죠? 경롱 이거 용서해줍니다. 많이 먹었어. 10% 먹었어. 그냥 냅둬요 이거. 적당히 딱 박아 또 사 그럴 겁니다. 야 LG전자 진짜 중요하다 했거든요. 이건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사 들어오는 외국인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기 깨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요거 줄렁하면 이제 위에 다 꺾여버리기 때문에 추세 겨우 돌려냈는데 여기 깨면 안 된다고요. 알 겁니다. 형님 알잖아. 그지? 올려 좀 올려가지고 받쳐내야지. 누가? 여기서 사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아 안돼 안돼 여기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작전회의 했을 겁니다. 오늘도 들어오네. 실적 안 좋다는데 들어오네. 야 빠지지 말자 인간적으로 진짜. 조금만 편하게 가자. 조금만 편하게. 자 대우조선의 양 노 프라브럼이라 했습니다. 근데 들고 갑니다. 외국계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선주 이야기하는데 그죠? 딴 거는 버릇버릇한데 이것만 벌겄네. 일단 오케이 노 프라브럼. 왜? 추세 가장 좋거든요. 삼성 SDI는 홍님이 다 던졌겠지. 삼성 SDI 밑에 또 내려오면 또 생각 있습니다. 여기 오면 또 생각 있어요. 인터프스 올라가네. 와 다행. 빨리 올라타야 돼. 17,000원까지 올라타면 양호. 오늘 휴대폰 반반 나뉘긴 나뉘는데 5G는 좀 오늘 그래도 아, 전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반발 매수세 들어온 것 같은데 올라가자. 인터프스 올라가야 돼. 딱 하나 갖고 있는 코스닥인데 경롱 냅둡니다. 냅둡니다. 그냥 기아차 얘도 냅둡니다. 오늘 남북 경협이 쬐게 비실비실하고 있네. 그죠? 됐고요. 와 추가하러 간다고? 와 외국인 형들이 화가 되게 많이 났는가 봅니다. 왜? 콜옵션 안 죽이거든. 또 사들어오거든. 어저께 20억 골고도 정신 못 차렸냐? 이러면서 더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 장난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긴 한데 그게 팩트예요. 팩트. 손 안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저께 얼마 샀다고요? 80억 샀어요. 야간에 20억 지 받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36%입니다. 그죠? 80억이 36%까지면 얼마입니까? 38이 40% 칩시다. 38, 30, 30억 까졌어요. 그런데 또 사들어온답니다. 올려줄 줄 알아요? 안 올려줍니다. 대원님 반갑습니다. 올려줄 것 같아요. 안 올려준다고. 뭐 체크해야 된다고? 장중에 콜옵션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 더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안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장을 외국인이 패대기를 안 쳐요. 선물은 패대기 치는데 그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뭘 봐라고요? 이거 지금 0.76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외국인 89억 팔아요. 이거 파는 겁니까? 어제는 많이 사들어왔어. 보이시죠? 이거. 파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파생 조지려고 출렁출렁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위로 갈 가능성 있어요. 오늘 반등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으로 팍팍팍 안 죽이고 적당하게 흔들어대다가 연락이 흔들어대다가 자 콜옵션 손 들고 나오면 위로 딱 반등 넣을 겁니다. 그거 맞으면 거품만 묶게요. 그럼 맞춰낸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춰내는 거 지가 뭐라고 그죠? 그럼 맞춰낸 거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그 말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퍼펙트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니까 시장이 0.7 빠지는데 양호하잖아요, 그죠? 경롱하나 이거 좀 그렇고요. 나머지 양호하잖아, 뻘긋뻘긋하잖아요, 그죠? 예? 뻘긋뻘긋하다고요, 뻘긋뻘긋해. 자, 유료방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해주는 유료방 없다 그럽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주고 시장 상황이 어떻다 일일이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줘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나머지는 기밀이라서 안 가르쳐줘요. 그죠? 근데 닥터케이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다 퍼드려요.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데 뭐, 그죠? 빈정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거 실천하면 끝이라니까요. 아는 거 가장 간단한 거 실천만 하면 우상향일 때 매수해가지고 그죠? 꼭대기 말고 이평선하고 딱 인접했을 때 기관 외국인 들어온 종목으로 딱 하면 끝!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 훨씬 높아요. 간단한 거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셀트리온을 할 만한 자리 맞아요, 이제. 그죠? 그러나 여기 바이오 섹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안 달라드는 겁니다. 그죠? 저는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이 상당히 있어요. 뭐 찝찝한 소리 하나만 나오면 안 해요. 근데 뭐 실적 이런 거야 뭐 맨날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45만원에서 55만원 풀빵 찔러래가 먹었던 사람입니다. 방송 찾아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55만 가는 날 광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회계사 하는 애가 이 회사를 그죠? 저가 감사했어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난 들어간다 그랬어요. 먹었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왜? 여기에 기관이 막 들어온 거 알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죠? 그때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기관이 그렇게 사들어오는 데는, 그리고 뭐 삼성이 미는데 싶어서 한번 했는데, 와 재감리 소식 나오고 한 다음부터는 안 해요. 뭐 한 번이라도 하라 그럽니까? 한 적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바이오 오늘도 벌었네. 아유, 어저께 하루 반짝하더니. 바이오 관심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셀트리온 휴젤 정도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을 접근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시장 상황 좀 보고, 오늘 말고요 제약 바이오가 조금 진정되는 거 보고 그럼 저기 위에 가 있을지 몰라도, 그죠? 자, LG전자 일단 지키고 있어요. 양호 이렇게 돌려내면 잘 안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호 일단. 유니크요. 유니크가 지금 수소차잖아요.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바쁩니다. 8010.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미쳤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와, 진짜.
왜? 종가사가 여기서 팔아먹고 던져라 그랬거든. 이거 다 피했어. 다 피하고 저도 보고 있다가 바꿨거든요. 사실 되게 좋은 건 아닌데 3분의 1 던져. 3% 먹었으면 됐지. 그죠? 3분의 1 던져. 휘충이 정합니다. 더 처지죠? 다 던져. 아시겠죠? 긴 말 할 것도 없어. 아침에 들어갔든지 뭐 했겠지. 아니면 어저께 종가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차하면 다 던져요. 그냥 오케이? 단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3% 먹었으면 됐지. 야, 참 멋진데. 박수. 야. 우리 팀 K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선수들 천재예요. 선수가 안 되면 이상하지. 재수 없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선수 밑에 있는데 선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선수가 안 되면 이상하지. 미친 듯이 공부해요, 우리 팀 K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면 다른 경쟁자보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무료 방송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하고 다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어떻게 보면요, 냉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취하느냐, 내가 잃느냐, 경쟁자예요. 그죠? 뭐다? 시리님, 더 안 쳐지면 분할 매도하는 거 알고 있죠? 3분의 1씩,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밑으로 쳐지면 던져나가고,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뭐하러 다 던집니까? 그죠? 8,500원까지 노립니다. 올라가면. 듣고 있겠지. 들었다. 1번 눌러요. 아씨, 이거 한 날려드려야 되겠다. 외국계 들어오네. 야, 진짜 과감해. 와, 여기도 지지권 맞거든. 한 방에 안 죽을 거거든. 와, 너무 과감해. 와, 대박이야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야,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잖아 지금. 그죠? 우리 팀원이 나날이 발전하는 거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딴 거 뭐 지수 0.7 빠지고 있는데 뭐 박살납니까? 지수 들어올릴 거라 그랬어요. 지수 들어올리네. 어떻게 하면? 개인이 콜 던지니까, 선물 포기하니까, 야, 그죠? 개인이 선물 던져요. 콜, 형님아, 잘못했다고 던져요. 형님아, 아, 형님아, 잘못했다. 형님아, 잘못했다. 콜, 던질게. 그래? 시장 올라갑니다. 차, 아유, 그거 훤하게 깨뚫고 있어요, 제가. 틀렸어요? 밑으로 개 박살나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손 들고 나면 올라올 거라 그랬습니다. 아유 진짜. 퍼펙트. 너무 퍼펙트 이러니까 너무 발음 꼬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구리게 퍼펙트. 아이고, no problem, perfect. 근데 이게 돌아서야 돼. 아, 참. 그러나 선물 패대기 많이 쳤다가 천 몇백 개 패대기 쳤었어요. 얼마나 패대기 쳤는가 보자. 아, 나중에 이거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들었잖아. 그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이 던지면. 그죠? 퍼펙트 하다고요. 1200개 던지다가 1000개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죠? 그냥 갖고 놀아요, 우리나라 시장. 그죠? 누가? 외국인 선물이 갖고 논다고요. 주식 생초를 왜 이래 바로. 아, 웃겨. 주식 생초 탈출 팁 10이라고요. 10.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를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 해버린다고. 이거 보세요. 바로 강하게 땡깁니다. 틀놈 틀었다 이겁니다. 밑으로 죽어야 될 이유 없다 생각했다고. 내 아침에 방송에 유료방에도 날려드렸고요. 지수 연동되니까 지수보다 더 강하잖아. 지수 마이너스인데 인탑스 2% 간다. 예야. 그죠? LG전자 그죠? 올라가고요. 훨씬 좋아. 경롱 이건 냅둡니다. 냅둡니다. 많이 먹었어. 왜? 더 처지면 추가해버릴 겁니다. 더 처지면 이거 남북 경협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우리 팀원들이 너무 이제 뭐 얄짤 없어 과감해졌어. 닥터케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서 추가 하자마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아, 미치겠어 진짜 혼자. 왜냐면 이게 지지권이거든. 지지권. 그죠? 대번 땡기고 갭 상승. 팔아 그죠?
안 두드려 맞고 잘 챙겨놓고 다시 들어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인탑스 간다. 아이, 간다. 아, 씨. 위험했던 거 두 개. 양호. No problem. 짜릿합니다. 짜릿짜릿하다고요. 자동차는 안 보기는요. 기아차 갖고 있는데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들고 있어요, 기아차. 아니 뭐 걱정할 게 뭐였습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지. 그죠? 그냥 들고 갑니다. 잘 챙겨 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뭐. 그죠? 현대차 던지라고 난 이후에 올라갔습니까? 밑에 있어요. 고점 부위라는 거 알잖아,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현대모비스 잘 챙겨 먹었잖아.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인근에서, 그죠? 교체 매매해가지고 그리고 기아차 들어가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잘 먹었잖아, 그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거 우상향 한 30도 각도고, 그죠? 여기 지지권인데 뭐 한번 갔다가 쳐져도 쳐져요. 뭐 다이렉트로 빠진다고요? 땡큐하고 사낼 겁니다. 땡큐하고 사낼 거라고. 차차차님도 닥터케이하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본인 실력 엄청 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죠? 여기 희린님 보세요. 가해 수업 덕분에 하지 않습니까? 농담 아닙니다. 선수가 돼가고 있어요. 선수가. 자, 희린님 3분의 1 정도 던졌으면 3분의 1 더 던져. 유니크 더 쳐지면 다 던져. 더 이상 안 봅니다. 아, 볼게요. 저 옆에 깔아놓고 뭐 딴 거 볼 것도 없는데 뭐, 그죠? 시장 반등 나오고 있고요. 20일에서 지지 딱 받고 있습니다. 선물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개인이 크로스 됐습니다. 영희철이 크로스! 굿잡, 브로. 잘했어. 그지? 요, 마이너스 1200계약에서 플러스 260계약 됐습니다. 여기서 쭉 땡겨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는데, 자, 0.32, 아까 0.7매까지 빠졌어요.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0.81까지 빠졌어.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야, 장난치냐, 진짜? 장난치냐고. 외국인 기관 100억밖에 안 팔아. 0.8 빠졌는데, 0.8이면 막 한 천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랬습니까? 꼴랑 80억 파는데요?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욕 나와요. 욕 나온다고요. 왜? 이거 개인들 조질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야, 확실합니다, 그거. 확실해요. 아, 그럼 걱정 안 하면 돼. 잘 가네. 다 빨간불. 그죠? 다 맞습니까? 경롱도 돌아서면 되고, 여기를 유니크로 바꿉니다. 자, 시리님, 얼마? 몇 개 갖고 있어? 3분의 1 들고 있습니까? 8210원 깨면 다 던지세요. 지금 좀 시원찮아. 딱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딴 거 말고. 오늘 발음 희한해. 이가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다 던졌다 이 말이에요. 다 던졌어도 상관없어요. 셀트리온 양호, 인탑스 양호 간다. 2.8 간다. 야, 구자철 선수 어저께 와 포트폴리오 새롭게 닥터케이크로 다 바꿨는데 다 플러스. 예야. 아니야, 경롱만 좀 빠졌네. 근데 세 개 중에 두 개 많이 가고 경롱 조금 빠지면 되는 거지. 참. 아. 아이고.
시리님, 이야기 똑바로 해주세요. 어떻게 됐다? 다 팔았다? 아니면 뭐 3분의 1 갖고 있다? 알려주세요. 지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야, 최저점에 잡은 거 아니야? 어저께 LG전자 신규 회원은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매수하라 하겠습니까? 안 죽네. 사자마자 가네. 편안해가 좋답니다. 옛날에 완전 잡주만 했거든요. 그렇게 잡주하지 말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인제서야 왔어. 인제서야. 느낀 바 많겠죠. 사자마자 붉은 불 들어오는 거 처음일걸. 이거 조금 사고 나머지 많이 샀어. 야, 죄수네. 그것도. 오케이. 빈정상이가 던진 사람 제법 있을 거고 오늘 아침에 던진 사람 천지예요. 솔직히 그죠? 아, 천지라니까. 아침에 미쳤나 싶어가지고 0.8이 빠지는데 다다다닥 던진 사람 천지라니까. 그래 놓고 메롱하고 올라간 거 보십시오. 야,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뭐다? 시장 빠지는 거 비해서 기관 외국이 많이 안 던지면 뭐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선물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해내잖아. 더 안 빠진다고 딱 그러잖아. 그리고 안 던진다 그러잖아.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위태위태한데 아마 지킬 가능성이 있다. 강하게 던지고 싶은 생각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올라가네. 그죠? 끼워 맞추기입니까? 시장 실컷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까? No. 시장 시작하기 전에 딱 그랬습니다. 실제로 0.8 빠져도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했고, 그죠? 경로 이건 냅둔다 그랬어요. 경로 빼고 다 양호. 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몰래 숨어서 싫어요 누르고 듣고 있는 새끼들 쪽팔리게, 그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고 듣고 있대, 병신. 아유. 옛날에 통화한 적 있거든요. 나갔으면서 왜 방송 듣냐? 할 일 없었어요. 일합니다. 아니, 안티지라고. 다른 방, 우리 방 안에 있으면서, 무료방에 있으면서, 다른 유료방에 가자 꼬시고 하는 그런 참, 똥매너인 새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야, 모를 줄 알았겠지, 그죠? 야, 안에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뭘요? 전화했다며, 그리고 방송 왜 듣냐? 할 일이 없었어요. 자랑이다. 아이고. 싸가지 없는 것들. 아이고. 매너가 안 됐어요, 매너가. 그냥 있었으면 말도 안 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같은 소리, 똥꾸문 빤 소리 해놔놓고 전화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뒤통수나 치고 있냐? 앞으로 더 냉정해져야 되겠어요, 사실. 기아차도 양호합니다. 안 죽어요, 기아차.
차차차님 듣고 있다. 1번 기아차 갖고 있어요? 이거 사버려. 추천주 하나 드릴게요. 기아차 사세요. 41,000원. 이거 깨면 비중점 축소한다 생각하시고, 60일 깨면 비중점 축소한다 생각하고 사버려. 그냥 이거 기간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기간, 그죠? 장이 나쁘지 않는데 냉정 할 겁니다. 이제 어저께 진짜 화났어요. 저 시리님은 무료방 먼저 나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자기들 버렸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죠? 남의 방에다가, 그죠? 다른 사람 무료 강의나 한다고 그거 뿌리는 게 제정신입니까? 갔다 왔답니다. 자랑스럽게. 그래야 폭파시켰어요. 싸가지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아차 살 수 있습니다. 60일 깨지면 던지를 각오되어 있으면 사면 돼요. 전고점까지 44,000원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돈 있어요 우리? 돈 있어요? 시장 털어서는 거 봤잖아. 유니크 다 던지세요. 다 던졌죠? 다 던졌죠? 시리님. 그리고 혼자 할 자신 있으면 여기 밑에 다시 사 넣어요. 여기 밑에서. 아시겠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먹었잖아. 먹었잖아. 그지? 다 던졌고, 여기 만약에 주춤하면 1차 매수, 여기 쳐져가지고 여기 지지하고 또 올라가려면 2차 매수, 밑으로 깨면 던져요. 다 손절. 그러면 별로 까지는 것 없어요. 먹은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땡큐지. 먹고 먹고 또 먹고지. 그래 하는 거예요. 절대 안 깨져야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자, 여기 사서 올라가고 만약에 쳐지면 2차 지지까지는 매수해보고 빠지면 손절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올라가면 땡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매매가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면 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몸에 힘을 빼야 돼. 힘을. 운동선수들이 힘 꽉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홈런 때리려고 딱 들어가면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 그죠? 때리면 똥볼. 희 하나에 날아가. 파울 나와. 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거든. 그거 말고, 아, 연습밴드로만 한다. 내가 연습 많이 했어. 정말. 시리야. 본인 1인칭입니다. 시리야. 너 열심히 했잖아. 1인칭이에요. 그래. 배운 대로만. 공부한 대로만 한다. 이러고, 가벼운 마음으로 딱 배트를 들고 있어야 스윙이 가볍게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날아가요. 왜? 팔로우 스윙까지 되면서 훨씬 허리가 돌아가면서 어깨까지 다 돌아갔기 때문에 훨씬 잘 맞아. 근데 힘이 쫙 들어가면 어깨, 허리 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팔림만 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땅볼에가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힘 빼십시오. 주식도 똑같아요. 나 무조건 해내야 돼. 물론 그거 좋은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인탑스 잘 가네. 3%나 가네. 아이고, 땡큐. 아이고. 또 손절할 뻔 했잖아. 어우, 앞에 손절해가 짜증났는데. 그죠? 손절한 거 또 들어가가지고 복수전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3% 먹다가 깨지는 거 보고 던졌어요. 주가로 하락한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 다시 들어갔는데 휘청휘청 했는데, 와, 이거 돌려내면 좋은 거예요. 자, 돈 조금 있다. 야, 돈 조금 있으면 뭘 사게 해야 될까? 그죠? 7번 눌러달라니까 한 명 딱 누르시네. 많이 바쁩니까? 지금 약간 저항권인데, 일봉으로 보면 이게 또 반등권이기도 하거든요. 기관 외국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
바빠서 그랬습니까? 이제 누르시네. 오케이. 저는 뭐 제 말 잘 듣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뭐 7번 눌러 이해하면 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체크도 되고 또 뭐 누르라 할 때 누르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정말 웃기는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선수께서 이거 어저께 다 던졌대요. 와, 참 대박이네.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사놓으면 되지 뭐. 하기서. 그죠? 야, 시리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약간 먹었기 때문에 약간 배짱 튕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 팔고 다시 사놓고 해도 되는데, 그 정도 레인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버틸 만한 레인지니까 그냥 버티는 건데, 전일 던졌으면. 그죠? 꼬르고 있다가 올라타면 또 알아서 사놓아야 돼요. 꼬르고 있다가. 남북 경협을 패대기 칠 정도 상황 아닙니다. 뭐 추가로 빠집니까? 그죠? 흔들흔들 해놓고 혼줄 좀 빼놓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혼줄 빼놓고 여러분들 다 알아먹게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형들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 나게 안 내버려 둡니다. 안 내버려 둔다고요. 혼줄 빼놓고 가도 갑니다. 아이, 다 알아먹게 해주면 다돈 벌게. 와, 갈 줄 알았는데 밑으로 처지고 뭐 빠질 줄 알아가 손절했는데 대박 날라가고 해가지고 혼줄 다 빼놓는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갑니다. 가고 싶으면. 자, 시그널 하나 날려드렸고 이제 조금 더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무료에서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 사실은. 그래도 눈치 빠른 사람 다 알지만. 추가 매수 하나. 돈 있다니까. 추가 매수 하나 의견 드렸고. 사실 선물 옵션 리딩하면 제가 훨씬 더 확률 높아요. 훨씬 더. 거의 잘 안 틀려요. 거의. 영철님이 보셨잖아. 10승 무패 하는 거. 그죠? 포인트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인트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손질 빠르게 딱 해버리기 때문에 까지는 거 작게 까지고 다시 만회 하기 때문에 선순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명심해 주십시오. 딴 거 말고요. 그죠? 손절 내가 손해보고 절대 안 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밑으로 박박 까지는 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합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여러분 합니다. 11승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식해가 유현진이 몇 승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수가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을걸요. 주식계의 유현진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 픽스하겠습니다. 뭐? 방송시간 픽스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좀 유동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지킬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아침에 하는 거는 뭐 어긴 적 절대 없고요. 한 번도 없고요. 그죠? 일요일도 거의 어긴 적 없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야간방송 이거 확실하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원 많이 해주시고 참석 많이 하시면 매일 할 수도 있어요. 매일 옛날에 매일 했어요. 옛날에 매일. 근데 매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누가 안 바쁘신 분 유현진 몇 승 했는지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 보초를 쓰고 있을게요.
유현진 매승 이렇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전 보초 써야 됩니다. 눈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정말 희한해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양호해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시총 상위 종목이 지금 이래 시원찮은데 박특혜 가지고 있는 거 뻘개요. 그죠? 경롱이고 아무 노프라브럼이고요. 기아차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삼성 SDI 이거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 저기 위로 밑에서 사가지고 많이 먹고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 양호하고 기아차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너무 양호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엉망인데 개판인데. 야, 참 이런 데서 뿌듯함 느끼는 겁니다. 남자는 뭐 때문에 산다? 남자는 사실 명예입니다. 명예. 돈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거 보십시오. 시나리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그죠? 패대기 칠 때 개인이 손 들고 넣고 쫙 당기면 올라간다 했습니다. 쫙 당기죠? 콜 손들었네. No problem. 그죠? No problem입니다. 구성입니까? Thank you. 영철님은 저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제가 50입니다.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나이에 맞게 제가 응대를 하죠. 나이 저보다 훨씬 많은데 막 까불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면 60세 이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하는 스타일로 봐선 저보다 밑일 것 같긴 한데. 아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많다고요. 아, 제가 형이면 브로네. 요 브로. 요 주원. 저보다 밑입니까? 위입니까? 저보다 밑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진심은 알아준다. 진실한 마음은 알아준다 생각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고 싶어서 제가 방송 시작했다 했습니다. 내 네 눈닦이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겠는데 그 말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 미티다. 요 브로우. 왜? 이제 안 쓴다 그랬어요. 진심을 몰라줘요. 호박씨나 까고 그죠? 뒷담 하나 치고 그 말 안 씁니다 이제. 그죠? 그 대신에 열정적인 크루들과 함께 저 위로 가는지 밑에 꼬꾸라 처박혀 있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 위로 갈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야만 할 수 있어요. 가만 뒤집어져 있는데 올라갈 것 같아요. No.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밑으로 조졌다가 외국인 형들이 위로 강하게 선물 땡기면서 반등 시도 No problem. 다 홀딩합니다. 오늘 저녁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닥터케이 실시간 채팅 실시간 방송 도움 많이 됐다 하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힘 많이 나겠죠? 그죠? 광고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도 안 돼. 2,000원밖에 못 봅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까지 쉬죠. 닥터K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